Stalkers. 안녕하세요 유튜브 시청자 여러분들, 케이미입니다. 오늘은 롱슬리브 추천편인데요. 한국인이 좋아하는 후다닥 후다닥 스피드로 진행해볼까 합니다. 여러분들의 쇼핑 시간을 단축해드릴게요. 내 눈알은 빠질 것 같고. 인트로 길면 재미없다. 추천 보러 가실까요? Stalkers. 가격이 정말 좋은 그냥 기본 무지 롱슬리브를 찾던 와중 에드와르도가 눈에 들어왔는데요. 반팔 티셔츠 때와 동일한 원단감으로 팔이 이렇게 슉슉 길어진 것 뿐이에요. 굉장히 깔끔 담백하면서 컬러가 다양하게 나와서 추천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가격이 굉장히 착하게 나왔어요. 세미 오버핏, 오버핏 둘 다 나오니까요. 취향에 맞춰서 구매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총장이 너무 길지 않고 가디건 속 이너로 활용하기 좋은 너무 오버하지 않은 핏을 찾다가 데이를 찾았는데요. 특히 저 오묘한 민트 컬러감이 제 눈에 들어왔습니다. 컬러 활용 좋아하시는 분들께 추천드릴게요. 다음은 프리즘웍스에서 기본 템인 듯한 느낌을 주면서 디테일이 들어간 티셔츠가 나왔는데요. 캐주얼하게 활용하기 좋을 가슴통은 넓지만 총장은 짧은 느낌이에요. 그런데 포인트는 엘보 패치 디테일. 이게 동일한 원단으로 들어가서 엄청 크게 티는 나지 않지만 살짝 보이면은 배럴 포인트? 꾸안꾸 느낌을 내야겠다 할 때 이런 포인트 활용하시는 것도 추천드리겠습니다. 마지막 무지 솔리드 추천템은 밈드 월드롭 제품이에요. 요즘 저희가 자주 활용하는 제품으로 니트 텍스처감이 들어간 롱슬리브. 막상 니트를 관리하면서 입긴 어렵고 난 아직 덥고 편한 게 좋다 하시는 분들께 추천드리도록 하겠습니다. Stalkers. 자, 이제부터는 스트라이프 티셔츠 추천인데요. 첫 번째는 디미트리 블랙의 스트라이프 티셔츠. 제가 지금 착용하고 있는 제품인데 너무 두껍지도 얇지도 않은 보들보들하고 쫀쫀한 느낌의 티셔츠입니다. 기존 넥라인보다 살짝 여유롭게 나왔지만 적당하게 여유있게 나와서 편하게 입기 좋더라고요. 착용감이 굉장히 편해서 이름대로 레이어링에 활용하셔도 되고 단품으로 활용하셔도 좋을 컬러감이 뽀짝한 제품도 있으니까 추천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인더로우의 스트라이프 제품. 얇게 스트라이프가 들어가 있어서 부담스럽지 않아요. 개인적으로 이 네이비 컬러감 실제로 제품 만져봤는데 면 원단감도 탄탄하니 좋더라고요. 추천드릴게요. 그리고 스트라이프 추천에 아르스 콘택트 빠질 수 없죠. 아직까지도 저희가 코디에 활용을 자주 하고 있고 계속해서 질문이 어디 거예요? 라고 와요. 텍스처감이 살아있는 원단감에 스트라이프가 굵고 얇고 섞여있어서 하나만 입어도 포인트가 될 아이템입니다. 다음은 로드 존 그레이 제품으로 제 장바구니 속에 담겨있는 아이템이에요. 가격대가 좀 있는 편이긴 하지만 리버시블 디테일에 엄지손가락을 끼울 수 있는 포인트까지 세 가지 컬러웨이 모두 포착해서 전부 다 갖고 싶은 아이템인데 하나만 사도 일타 쌍피 느낌인 이 제품 언젠간 한번 구매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어느 정도 컬러 포인트가 들어간 스트라이프 티셔츠인데요. 유니폼 브릿지 제품. 넓은 가슴통에 비해 총장이 좀 짧은 스타일이라서 캐주얼 시티보이 맛에 굉장히 어울릴 것 같은 티셔츠. 네이비 색감에는 핑크 포인트로, 그레이 컬러감에는 연두색 포인트로, 저기 모델이 입고 있는 요 그대로 입으면 정말 이쁠 것 같습니다. 다음은 또 한 번 밈드 월드로브. 텍스처감이 살아있고 너무 두께감도 두껍지 않아서 단품으로 활용하기 좋은데 이번엔 블랙 버전도 한번 추천드려보겠습니다. FW잖아요. 스트라이프 마지막 추천템은 토니 로렌스 제품인데요. 부분적으로 들어간 스트라이프가 포인트가 되는 아이템이에요. 옆으로만 스트라이프 디테일이 들어갔는데 캐주얼하게 혹은 힙하게 연출하시기 좋을 것 같아서 추천드려보겠습니다. Stalkers. 자, 이제부터 프린팅 티셔츠를 추천해볼 건데요. 첫 번째는 밈드 월드롭이에요. 요 까사드 파파 티셔츠. 레터링 자체가 너무 과하지 않고 프린팅이 빡센 느낌은 아니라서 그냥 캐주얼하게 하나 툭 걸치기 좋을 것 같더라고요. 컬러웨이도 무난한 블랙 앤 화이트로 가슴통도 널찍하게 나왔기 때문에 편하게 입기 좋으실 것 같습니다. 그리고 또 밈드 월드롭에서 프린팅 티셔츠가 하나 더 있어. 얘도 이뻐. 요 제품은 앞쪽 프린팅이 부담스러우신 분들께 추천드리는데요. 등판 쪽으로 까사 오브제, 풀떼기, 의자 요런 오브젝트들이 이렇게 모여있어요. 요 제품 또한 블랙 앤 화이트 컬러로 취향에 맞춰서 구매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다음은 어반디 타입의 롱슬리브인데요. 전체적으로 빈티지하고 레트로한 무드 그리고 포인트 컬러로 활용된 컬러가 진짜 이뻤습니다. 총장도 좀 있는 스타일이고 가슴통도 널널하고 소매 밑단 처리도 되어 있기 때문에 시티보이 맛, 캐주얼 맛 추천드릴게요. 다음은 밀로의 심벌 롱슬리브. 살짝 깔끔한 무드의 힙스타일이 느껴지는 롱슬리브였어요. 프린팅 컬러감이 너무 대비되는 컬러가 아니라 그레이로 들어가줘서 제 마음에 들었습니다. 뭔가 색달라. 블랙 앤 화이트 컬러로 진행되는데 둘 다 무난무난하기 때문에 이건 취향에 맞춰서 구매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다음은 슈퍼서브의 루즈핏 티셔츠. 세 가지 컬러웨이로 진행이 되는데 저 빈티지한 컬러감이 들어간 프린팅과는 차콜이 되게 잘 어울리는 것 같아요. 살짝 톤다운된 느낌의 오렌지, 그린, 블루 그리고 프린팅 자체가 크랙된 느낌이 들어가줘서 그 해진 맛을 내줍니다. 핏도 굉장히 이쁘네요. 다음은 더 콜디스트 모먼트의 제품인데요. 가끔 그냥 흰 티셔츠만으로는 살짝 부족한 코디, 캐주얼 혹은 힙쪽 스타일링을 할 때 저는 가끔 그런 생각을 하는 것 같아요. 그럴 때 그냥 심플하게 블랙 앤 화이트 컬러로만 들어간 프린팅 티셔츠를 찾게 되는데 이 제품 괜찮더라고요. 다음은 메종미네드의 롱슬리브. 과학 논문 같은 게 프린팅 되어 있는 느낌인데 프린팅 면적은 크지만 레터링들이 다 작기 때문에 부담스럽지 않은 느낌? 그리고 특히나 저 형광색으로 발광하고 있는 저 토끼가 자꾸 눈에 들어오답니다. 내 눈에 토끼.
다음은 파니아케이트의 롱슬리브. 웨스턴 맛이 살짝 느껴지는 티셔츠로 앞쪽에는 포켓 디테일이 웨스턴 맛이 들어가 줬고 등판에는 웨스턴 부츠 프린팅 디테일이. 살짝 슬림하신 분들이 이 티셔츠 입어주고 슬림한 데님 같은 거에 첼시 부츠 같은 거 신어주면 섹시하게 연출하실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프린팅 자체가 은은하게 연하게 들어가줘서 더 이쁜 것 같아요. 다음은 가든 익스프레스의 티셔츠인데요. 캐주얼 룩, 아메카지, 프레피 맛을 좋아하시는 분들께는 레글런 형태의 이런 배색이 들어간 티셔츠 하나쯤은 추천드리는데요. 빈티지한 스타일로 들어가준 백 프린팅에 앞쪽에는 자그마하게 로고가 들어가서 부담스럽지 않은 프린팅 티셔츠. 그리고 배색이 너무 이뻐요. 하늘색 네이비. 탁, 이쁘다. 생지대님이랑 잘 떠. 다음은 유니폼 브릿지의 롱슬리브. 캐주얼한 느낌으로 가슴통은 넓되 총장은 짧고 소매 밑단이 들어간 포인트. 캐주얼 시티보이 스타일링에 굉장히 어울릴 티셔츠로 프린팅 자체는 굉장히 자그마하게 들어갔어요. 그리고 딱 저분 모델처럼 입으면 이쁠 것 같습니다. 자, 마지막은 다레니모. 가격대가 좀 있는 편이에요. 하지만 이 브랜드는 다른 제품군들도 한번 둘러보시는 거 추천드릴게요. 우선 티셔츠 자체의 컬러감이 굉장히 유니크한데요. 피그먼트 워싱이 된 느낌이 굉장히 오묘합니다. 그리고 그 위로 크랙된 느낌의 빈티지한 프린팅. 그리고 사실 저는 저 등판에 들어간 폰트 스타일이 굉장히 마음에 들었습니다. Stalkers. 자, 이렇게 해서 정신없는 호다닥 후다닥 리뷰를 롱슬리브 추천편으로 해봤는데요. FW 시즌 롱슬리브를 막 우르르 여러 개 살 필요는 없어요. 하지만 매년 모으는 재미가 있는 게 티셔츠 아닐까 싶어요. 그래서 평소 스타일, 내가 갖고 있는 옷 이런 걸 고려하셔서 마음에 드시는 게 있다면 현명한 소비하시길 바랄게요. 자, 그럼 저는 다음에도 눈알 빠지게 여러분들의 시간 단축을 위해서 호다닥 호다닥 콘텐츠로 돌아오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안녕!